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집에 아기가 있는데 무언가 하기 싫을 때는 막 떼쓰고 울고 도망치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치카치카를 한다고 쳐도 엄청 도망다녀요. 그러면은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수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이가 점점 든다는 거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점점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미리미리 세상은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좌절도 미리 해봐야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마음 한편으로는 짠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세상이 이 아이한테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살면서 점점 느끼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 즐거운 일보다는 책임져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몇 번의 유튜브 영상에도 항상 언급을 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거는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게 싫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오래 다녔어요. 17, 18년쯤 다닌 것 같습니다. 한 직장을. 그래서 사실 너무 지겨워요. 그게 첫 번째 이유. 아, 첫 번째 이유에 조금 더 덧붙이면,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다닐 것 같다는 그 왠지 모를 두려움.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지도 않는 일인데, 진짜 이 일만 하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요새 자꾸,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적성에 잘 맞지 않아요. 재밌는 일이건,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 성격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좀 많이 예민하고, 뭐랄까. 약간 어떤 일을 할 때는 조금 완벽하게 할 때도 있는 성격인데, 지금 회사 구조상에서는 아무튼 좀 어쩔 때는 일을 하다 보면 좀 환장할 것 같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를 떠나서 제 적성에 좀 맞지가 않아요. 저는 약간 창작을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요새는 좀 많이 들어요. 뭐 저도 잘난 거 없고, 저도 잘하는 거 없지만, 이제, 뭐랄까, 그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좀 점점 싫어진다고 할까요?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밖에서 만나면 좋은 형동생인데 하필 여기서 만났다. 회사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만나면 좋은 인생의 동반자 혹은 선배, 후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서 간에 저희 부서가 좀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에 대해서 좀 질린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번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는 회사 다니는 거에 사실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지구력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이게 좀 미련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한 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가정도 꾸릴 수 있게 되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게 해준 그런 어떻게 보면 고마운 곳이기도 한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고맙게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청춘을 너무 다 갖다 바쳤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하기 싫은 일이 생기니까 무언가 다른 일을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이 생각을 갖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유튜브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뭐라도 해야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안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되 그게 이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게 유튜브예요. 굉장히 어려울 걸 알았지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하기 싫은 일 때문에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유퀴즈 온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동영 작가, 그 영화 평론가인데 이동영 작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인력과 청력이 존재한다. 인력은 당기는 힘이고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다. 여기서 당기는 힘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꿈에 관한 이야기,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당기는 힘은 내가 이 일이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을 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될 때, 난 노래를 안 부르면 안 되는 사람, 난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되는 사람, 난 춤을 안 추면 안 되는 사람, 글을 안 쓰면 안 되는 사람, 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그걸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꿈이 정확해가지고 그 꿈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대요. 청력, 밀어내는 힘. 내가 이 일이 너무 하기 싫어서 이걸 지금 당장 그만둬야겠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그래서 그걸 밀어내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저는 후자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갖고 있던 생각인데 또 그렇게 멋있는 표현을 들으니까 딱제 생각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그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밀어내는 힘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하기 싫고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다면 그걸 지금 뭐 포기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언젠가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지금 당장 이 일이 너무 하기 싫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일을 안 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이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더라면 저는 유튜브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근근히 조금씩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조금하다 질리고 조금하다 질리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 순간순간에만 만족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해져 있고 가장 무너지기 쉬울 때, 그때가 비로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싫고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못 해먹고 때려치고 싶다면 조금 더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자신이 못 견딜 때쯤이 되면, 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자각이 한번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각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지루한 영상을 또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행로를 바꾸는 사람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깥에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어서 그쪽이 나를 끌어당길 때, 인력이 작용할 때, 반대로 안에 뭔가가 안 맞고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밀어낼 때, 청력이 작용할 때. 고급지다. 고급져.